이번엔 불맛 시점에서 보죠. 버닝. 이 벽체가 낚시를 안 당하죠? 안 얼어요. 붐샷을 샷컷으로 피하고 콤보 연계. 조용히 래피드를 아주 거리 맞게 잘 써요. 아까 전에 낚시하는 거 봤죠? 타켓 가드 두터하고 이제 백그래 밴드예요 밴드. 어? 어떻게 채팅했지? 오 평짜를 거리 가깝네요. 평사를 아주 잘 쓰는 것 같아, 역시. 와, 세다. 쩐다. 불마. 차시합 계속 맞네요. 저 때는 아무래도 타켓가드가 좋았을 텐데, 아까만. 아이고, 비 맞았어요. 이 벼트가 없나요? 없네요. 아, 평타는 턴수를 잘 피했는데 백오퍼까지 피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회피가 너무 없어. 아이고. 일어나는데 백업퍼를 땡기면 보통 피할 게 없죠. 또 잡혔고요. 백그랩으로 끝. 이제 아마 빡쳤을 거예요, 아마. 이 시점이 왜 계속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죠. 진짜 이러면 시점이 이럴 거예요, 아마. 저 형 대시하는데 이럴 거예요. 리플샷까지는 이제 샷컷으로 피했는데 3차까지 썼네요. 어우 그래프 낚시를 했는데 아깝네요. 쿨이 없었어요. 아마래도 샷컷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했네요. 붐샷은 백업으로 피하고 저렇게 낚시로 클라쿨이나 그런거 빼주는거예요. 보통 클라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클라를 누르기 마련인데 그걸 이제 클라쿨을 빼는거죠. 와 진짜 저 차지샷 어떻게 계속 맞추냐. 저거 불만 맞추기 힘들텐데 다른 클래스하면 보통 다 맞추겠구나. 아 라스가 반대로 했어야 돼. 계속 백오퍼에 당하고 있어요. 아마 같은 거라고 해도 피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끝날 것 같은데. 어 미스 떴죠. 아마 오면 타켓 가드를 쓰겠죠. 어? 대시를 잘못 눌렀어. 아, 클라 어디갔어? 클라 썼을 텐데 분명히. 아 진짜 얼었죠. 이렇게 얼면 진짜 여기서 에임드 너무 아깝지 않나요? 드리샷을 백오퍼로 잘 피했는데 샷컷까진 좋은 선택이 아니었네요. 기상기 낚시하고 2배 대시 예측하고 따라붙죠. 캔슬 어택 택지. 아 누가 뒤에서 건드려서 깜짝 놀랐네.
이게 바로 실력파 싸움이죠. 백업파를 저렇게 예술로 쓰는 것도 진짜 실력입니다. 실력. 차샷 불러서 패하고 붐샷을 샷컷 아 백업퍼 평짤 1타를 맞고 회공까지 맞고 2배 어택을 안 쓰면 평짤까지 이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 중간 어느 때 실수를 안 하는 이상 맞아야 돼요. 아이 따라 붙었는데 아깝네요. 어? 뭔가 렉이 있었죠? 카운터 거리가 안 맞았거나 위치가 이상하거나 붐샷을 타이밍 맞춰서 굴렀죠. 얼었네요. 입에 대시를 뺀 건가요? 아니면 에임 대시를 뺀 건가? 두 번 넣었죠? 끝났네요. 평짤을 아주 잘 쓰는 레인저가 되게 무섭죠? 저 형처럼. 어떻게 불마 오는 걸 다 읽나? 점프샷 맞추기도 힘들 텐데. 아이고. 실수했다. 이대로 끝나나요? 기상기를 쓰겠다. 와 진짜 데미지 많이 들어왔는데 디빈도 오겠죠? 맞았네요. 아이고 드리샷까지 샷컷 봤는데도 딸피기 때문에 타이밍 맞춰서 때렸죠. 죽기 때문에 저런 타이밍 조절하고 저런 완급 조절이 쥐었다 폈다 하는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샷발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긴 할 텐데 아 클라를 썼을 텐데 뭔가 씹혔나 늦었거나 그랬겠죠. 분명히 봤을 텐데 아무튼 타이밍 때 샷컷 쓰는 것도 대단하긴 하죠. 안 돼! 아, 이렇게 끝나네요.